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시사 한방 토크. 안병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플러스 시사 한방 토크입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이 쇄신을 꾀하며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는데요. 오늘 시사 한방 토크에서는 각 정당들의 당명 변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 당명의 변경은 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서 어느 순간 과거 여당이 과거 야당을 답습하는 듯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 금할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당명의 변경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수시로 당명을 변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각 정당들이 난관에 처해지면 당명 변경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곤 하는데요. 이러한 잦은 당명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여러분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당명을 바꾸는 거는 옛날에 조선 건국할 때도 다 그렇게 해왔었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그 새끼. 어느, 예를 들어서 야구방망이를 네? 샀는데 네? 실력은 부족하면서 맨날 연장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바꿔봤던들 또 불만이 있는 거야. 이것은 당명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이 이미지가 각인이 되고 자꾸 그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이 자기네가 흐려놓으니까 네? 이 흐린 것을 어떻게 면해보려고 이 새롭게 또 바꾸잖아. 제 개인적으로 당명을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따진다 하면 당명이 그 이름 갖고 죽었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정당이나 함부로 바꾸지 않는 거 보면 그 역사를 모기하기 때문에 당명을 참고로 안 바꿨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지. 이름 바꿔서 이민세시라고 하는 건데. 어? 그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당인데 뭐가 이민세지요? 사람이 바뀌고 신진세력들이 좀 나타나서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당만 바꾼다 해가지고 건물만 바꾼다 해가 됩니까? 이게 허당없는 거지. 정치 안 믿습니다, 정치. 들으신 것처럼 시민들은 잦은 당명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요. 한결같이 당명 변경보다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 선진국 미국은 100년 이상 민주당, 공화당으로 지속해오고 있고요. 이웃나라 일본 또한 자민당으로 6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오랜 세월 당명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정치가 우리보다 발전을 못했느냐 하면 오히려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명 변경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보다 더 정치가 발전됐고요. 나라가 더 부강해 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75년 민주주의 정치사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여당 10번, 야당 10번 전후의 정당 명칭을 변경해 왔습니다. 일단 정당 명칭을 바꾸게 되면 해당 정당들이 지구당 사무실 간판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많은 국고 낭비가 예상됩니다. 혹여 여당이 정당 명칭을 바꾸게 되면 각 주민센터 등 관련 관공서에서도 그에 맞춰 변경되는 부분이 있게 되어 더 많은 국고 낭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고 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잦은 당명 변경은 전통 없는 정치사를 만들어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소시민을 한 사람을 볼 때 각 정당들의 당명 변경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꿔 입히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들의 잦은 정당 명칭 변경은 정치 꼼수로밖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개인은 훌륭하고 존경스러운데 그런 분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왜 그렇게들 코미디언화 되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각 정당들이 대표자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각 정당별 역사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잦은 당명 변경으로 정당의 색채도 없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닥친 현안들을 품기에 바쁘다고 봅니다. 때문에 망국적인 지역주의 선거, 정책보단 무개념 선거가 판을 주도해가는 형국입니다. 딱히 어느 당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정당의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니 국민들에게 뚜렷한 비전 제시도 없는 것 같고요. 국민들 또한 정치 환멸에 고개 돌리기 바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수준은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꼼수 정치가 통했다면 갈수록 꼼수 정치는 설 곳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100년, 200년간은 정당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정당의 역사성에 수반된 정책적 방향성을 보고 선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공감플러스 시사 한방 토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본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